오늘은 고마운 분들을 위해 새친해국과 햇보리밥을 준비했습니다. 새친해국의 핵심은 해감 작업인데요. 산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리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삶은 얼갈이 배추를 손질해줍니다. 얼갈이 배추는 된장이나 고추장의 양념에 국이나 무침용으로 많이 먹는데요. 이맘때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남한에서는 미꾸라지를 가을에 먹으면 맛있다고 하지 않나요? 기름을 내서 미꾸라지를 넣고 익혀주는데요. 어느 정도 익으면 양념한 채소와 육수를 넣고 한 소금 끓여줍니다. 남한에서는 산 미꾸라지를 통째로 끓이는 방법과 갈아서 끓이는 방식이 있는데요. 단백질과 칼슘, 무기질이 풍부해 잃었던 원기를 회복시킨다는 새친해국. 북한에서는 새친해국에 고수를 넣기도 하는데요. 함경도식 새친해국의 활용점정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남한에서도 추어탕은 지역마다 끓이는 방법이나 들어가는 재료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상도식 추어탕에는 토란대와 방아잎을 넣고 제주도에서는 고사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방아잎은 미꾸라지 특유의 비린맛과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죠. 다음 요리를 준비하는 허진 대표, 보리쌀을 비롯한 잡곡을 깨끗하게 씻은 뒤 보리쌀을 푹 삶아줍니다. 푹 퍼지게 삶은 보리쌀을 깔고 그 위에 맵쌀과 좁쌀을 넣어 밥을 안치는데요. 보리밥은 흰쌀밥보다 뜸을 오래 들여야 맛있다고 합니다. 어렵고 배고픈 시절을 의미하는 보릿고개. 보리가 익을 때를 기다리며 산과 들에서 나는 나무 껍질이나 나무를 캐다 먹었는데요. 한때는 가난의 상징이었던 보리밥이 요즘은 별미이자 웰빙 음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원기 회복을 위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한 술과 속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새친해국. 제철에 맞게 자연의 기운을 먹고 자란 재료로 만든 음식만큼 좋은 것도 없는데요. 맛과 영양,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제철 건강밥상, 손님들에게도 최고의 음식입니다.